나서 윤정화라는 얘기가 어? 있어요. 아니 그리고 특히 회사에 그렇게 불만이 많다면서요. 우리가 월드 투어를 간 적이 있었어. 근데 그때 이제 이 형이 좀 장기간 이제 투어를 하니까 예민해졌단 말이야. 그렇지. 뭐 신발을 신거나 뭐 세수를 하고는 아침 일어나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신발이 안 신겨지는 거야. 끈이 막 이렇게 안 들어가가지고 아씨 왜 이렇게 안 들어가? 신발. 나는 준비하고 있었는데 잠깐 옆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야 이거 근데 한 장이 달려있냐면 도겸이도 해본 솜씨인데요. 나는 이제 옆에서 봐가지고 도겸이가 세면대도 있잖아. 세면대 아, 이제 다음 날 이제 세수를 하고 있더라고. 자동물 그 나오는 세면대 있잖아. 인식 안 돼. 물이 안 나오는 거야 이제 형이 메이크업을 지우는데 왜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. 원래 안 그러는데 내가 막 사람들한테 화 잘 안 내고 약간 물건한테 화를 좀 잘 내. 물건한테 잘 내. 근데 정원아 그러면 회사에 어떤 불만이 있었던 거야? 우리가 보안이 진짜 철저해. 이제 마스크를 벗고 체온 체크랑 얼굴 인식이 돼야지 거기 문이 또 열려. 아, 했는데 안 열리는 거야. 안 열려. 또 안 열려. 안 열려. 이 형이 다 부수려고 안 열려.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올라가. 연습실 들어가기 전에 또 문이 있어. 지문. 아니 그것도 또 얼굴이야. 또 얼굴이야. 또 근데 그것도 거의 열렸어. 열려 또 들어가면 연습실 앞에 또 있어. 또 있어. 얼굴이 또 있어.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. 너무 그러니까 진짜 은행이야? 그러니까 진짜 장점이에요? 이걸 몇 번이나 건의했는데 안 없어지더라고. 지금부터 정한아 다음부터 안 된다 그러면 깔끔하게 그냥 집에 가. 집에 그러면 그다음부터 돼 있어. 그래서 내 짝꿍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? 정한이가 아니 정한이가 내 옆 학교 나왔더라고. 고향에. 진짜. 그래서 화성 출신이야? 그래서 아, 그동안 맞아. 나랑 화성. 와, 근데 화성 스타즈 용진이랑 제일 유명했거든. 이제 제가 더 유명하다. 진짜로.